그래서 만약 노트북이 내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구매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했던 노트북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노트북은 뭐 오픈박스 이런 것도 없이 간단하게 지금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짜잔, HP 오맨에서 나온 노트북입니다. 사이즈는 16인치고요 16-WF 16-WF0156TX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i5 인텔 코어 CPU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2기가 SSD 내장돼 있고 윈도우즈 11에 32기가 그리고 백앤옵슨 오디오가 들어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RTX 4060 8기가짜리 비디오 카드가 내장된 어마무시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윈도우즈 노트북은 뭐 아주 심도 있게 막 체계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윈도우즈 노트북이나 윈도우즈 진영은 대부분 기술적인 평준화를 이뤘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트북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펙을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노트북과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보기 좋은 거, 또 내가 봤을 때 들고 다니기 좋은 거, 이런 노트북이 아마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HP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트북은 크게 한 세 정도 시장으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저가형 그 노트북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용도로 되어 있는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품군이 있고 파워풀한 기능을 가진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HP가 만들고 있는 오맨 시리즈는요, 바로 이 게이밍을 위한 하이 퍼포먼스 노트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이 퍼포먼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과 여러 가지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작고 예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노트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실제로 나온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뭐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듭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스펙 보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펙 보기 하는 게 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스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스펙 보기라면서 중요 항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것들만 고르신다면 나의 예산에 맞춰서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HP에서 나온 오맨 시리즈의 16인치 모델입니다. 16인치라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13인치, 12인치 이런 것들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잘 안 갖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라고는 뭐 교육하거나 이럴 때 프레젠테이션용이나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만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의 장비나 이런 게 필요도 없고 그 정도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런데 게이밍은 다르죠. 게임의 몰입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모니터가 일정 부분 좀 커져야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치는 상당히 매력적인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 스펙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스펙은 인텔 코어 i5 13500HX CPU가 들어있어요. 이거 13세대 CPU죠. 13세대 노트북용 CPU가 들어있고요. RTX는 4060, 엔비디아 GeForce RTX 406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4060이 달려있다니. 제가 얼마 전에 엔터테인먼트로 쓰고 있는 PC에 그래픽카드를 바꿨는데요. 3060 Ti였나?
그거인데 그것만 갈고도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 4060 요거 물건입니다. 물론 최근에 4060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떨어진다 말들이 많기는 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GPU는 지금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해상도는 QHD의 240Hz. 요게 놀랍더라고요. 노트북에 IPS 패널이고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를 쓰는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240Hz가 들어간다. 야, 이거 게이밍이 아주 목숨 건 거죠. 이렇게 뿌리기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픽카드가 받쳐주니까 이런 모니터를 넣겠죠. 저도 이거 가지고 게임해봤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 영상이 아주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512기가 SSD. 물론 용량이 좀 더 높은 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고 다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 깔리는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요즘 SSD 외장 하드도 되게 작고 용량도 꽤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노트북은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32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노트북 예전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뭐 4기가, 8기가 이게 기본이었는데 16기가도 아니고 32기가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11.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윈도우 11이 가장 편리한 윈도우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도식화 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상도는 QHD 2560에 1440 해상도고요. 기본적으로 30인치, 29인치, 27인치 이런 거 초기 모델이 바로 QHD를 많이 썼고요. 최근에 4K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4K는 여전히 가격도 고가고요. 게이밍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역시 고해상도라서 하드웨어 스펙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게임들이 대부분 QHD까지는 잘 지원하는데 4K 지원하는 게임들은 실제로 PC 스펙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으면 제대로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적정한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SD 있고 메모리 DDR5 4800MHz짜리 메모리가 32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뱅앤옵슨 프리미엄 사운드. 솔직히 노트북에서 사운드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있는 거와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멘 템패드 쿨링. 이건 이제 쿨링이 많이 유효하긴 해요. 게이밍 노트북이 워낙 파워풀하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 지원된다. 뭐 전용 소프트웨어. 오멘이 게이밍 전용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신경 써야겠죠. HP에서 이런 거는 열심히 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스펙은 그런 내용이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코어 i5 13500은 코어 14에 스레드 20, 최대 클럭 4.7. 훌륭하죠. 뭐 2세대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하죠. 12세대에 비해서 물론 인텔 CPU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 노트북들 아주 저가 노트북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13세대 안 들어와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13세대는 생각보다 인텔에서 잘 만들어진 CPU 세대다 보니까 한 번쯤 CPU를 고민하고 구매하시는 건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게이머를 위한 RTX 4060. 말해 뭐합니까? 게이밍용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로 끝났죠. 이거 엔비디아가 뭐 대단할까 싶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엔비디아로 이거 그래픽카드 최신형 바꾸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테스트하려고 게임을 켰다가 게임을 다 깨버렸어요. 게임에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아주 미쳤어요. 그리고 주사율이 빠르다. 주사율 빠른 건 정말로 획기적이긴 합니다. 게임에서는.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저는 IPS 패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IPS 패널인데 240Hz로 돌렸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에 부하는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IPS 패널을 썼다는 건 색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sRGB 100%. 뭐 얘는 어차피 크리에이티브용으로 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크리에이티브용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광세까지는 아니더라도 sRGB 100%면 아주 훌륭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정도면 다른 색공간도 꽤 많이 지원하겠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카메라가 있어요. 앞에 카메라에 이걸 잠글 수 있는 조그만 스위치가 있습니다. 뭐 보실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요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 라는 거. 와이파이 6E
아, 요즘 와이파이가 6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블루투스 5.3. 그 다음에 쿨링. 양쪽에 쿨링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요거 아마 오맨에서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오맨 한번 리뷰한 적 있어요. 그건 저희 딸을 위해서 딸이 쓰는 애니메이션 작업용 노트북을 사준 적이 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죠. 1년 반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를 한번 빼먹어서 제가 그 키보드 고치느라고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곤 아무런 속색임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펜에 먼지가 좀 많이 쌓여서 펜을 한번 청소해 주려고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뜯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생각보다 펜에 먼지가 적게 있더라고요. 보통 노트북 제가 뜯어서 에어브러쉬로 불어보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쿨링 시스템은 표면 펜 바로 위쪽에 이런 것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진 않더라고요. 펜 위쪽에만 살짝 그 묻어 있는 거를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한 에어브러쉬 한두 번 틱틱 뿌려주니까 끝나는 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서 오멘은 상당히 훌륭한 하드웨어 퀄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뱅앤옵슨, 요거 사운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솔직히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노트북 스피커라고 해봐야 단가 차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브랜드입니다. 뱅앤옵슨 사운드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버로킹 이런 것들은 HP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포트는 USB A타입 있고요. 그 다음에 USB C타입 두 개가 있는데 충전도 가능한 그런 모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가 지원되는, 오, 속도나 확장성도 훌륭하겠죠, 이 정도면. 그리고 뒤쪽에는 RJ45, 요 랜 케이블이죠. 랜 케이블이랑 HDMI 2.1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타입 A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AC 스마트 핀, 이건 아마 좋은 것 같은데요. 도난 방지, 액세서리 핀 같은데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에서 이런 게이밍 노트북 하시는 분들이 i7이나 i9 쪽을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가격대만큼 퍼포먼스를 내냐 라는 의미에선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력에 조금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i5가 노트북용으로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에서 이 정도 스펙이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최근에 가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노트북을 구매하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 보기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한번 보죠. 외형을. 박스, 오픈박스 영상도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일단 데모 제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인스 시스템에서 요 HP 총판이죠. 거기서 저한테 요 노트북을 잠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도 좀 테스트해보고 그러려고 빌렸는데 데모용 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픈박스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픈 다 한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노트북과 아답터가 전부입니다. 아답터는 여전히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오맨의 특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른 노트북들도, 게이밍 노트북들은 파워 때문에 좀 큰 아답터를 사용합니다. 딸내미가 거의 2년 가까이 기숙사와 집을 오고 가며 열심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좀 무겁다는 걸 제외하곤 아주 훌륭한 파워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라운드 돼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그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들고 다니기 생각보다 얇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전원을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빼고요. 지금 노트북이 켜 있다 보니까 밑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그 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이 바닥에서 좀 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망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팬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지가 붙어도 요 망사에서 대부분 걸러져요. 그래서 오맨 디자인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팬을 없앨 수는 없지만 팬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안쪽으로 먼지 유입이나 이런 게 적었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열이 배출되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열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픽을 많이 돌렸을 때 이 양쪽 옆과 후면에서 열기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열기가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쿨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마도 그래픽이 지금 RTX 4060을 쓰고 있고 CPU를 인텔을 쓰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열 문제는요. 그러나 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고는 여기 오맨이라고 돼 있어서 금속형이 박혀 있는 건지 플라스틱 같진 않아요. 플라스틱 광택 같진 않고 금속형 요 글자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좀 이게 게이밍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비즈니스형 그런 노트북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터치패드 감도나 이런 거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클릭감이나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윈도우즈형 노트북에서 이런 터치패드 되게 불편했는데 오멘 시리즈를 겪어봤을 때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완성도 높은 그런 노트북이 바로 오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역시나 이렇게 그 열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측면하고 뒷면이 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11 홈이 내장돼 있습니다. 아, 윈도우즈 11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있던 CEO들 다 물러가고 지금 CEO가 정말로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윈도우즈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1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제 작업용 PC에 이런 로그인 계정을 해서 11을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정을 그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노트북을 처음 설치할 때도 마치 맥에서 새로운 장비를 사서 로그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로그인 정보만 딱 넣어주면 셋업이 딱 되고 예전에 파일이나 프로그램들 이런 거 다 가져오는 시스템들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 이게 약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세금 내는 기분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시스템이나 로그인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셨을 때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처음 노트북 왔을 때 초기화 상태로 왔는데 제가 계정 몇 번 넣고 한 몇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최신 업데이트까지 다 끝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성능을 보려고 이게 뭐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게임을 해봐야겠죠? 게임을 좀 깔아봤어요. 제가 뭐 여기서 뭐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거 해봐야 저보다 더 많은 그 리뷰어들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너무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모니터 테스트, 모니터 성능 이것도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입장에선. 얘는 게이밍이고 게이밍에 최적화돼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해볼 게임은 툼레이더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워낙 밝아서 스튜디오가 제 옷이나 이게 반사되고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놀라웠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엔터테인먼트용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를 바꾸면서 테스트할 때 툼레이더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 배경 뭐 예전에 쓰던 그래픽 카드가 980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그래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툼레이더 할 때 이렇게 그 물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뭐 그래도 그냥 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픽 카드를 306050Ti로 바꿨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DLSS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 완전히 새로운 게임인데 그리고 게임을 다 깨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4060이라니 그게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4060이 들어가 있는데 화면이 제대로 보이실래나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놀라운 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 동작이 부드러운 게 느껴지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제가 뭐 그 게임 세팅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니터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모니터가 240Hz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줘요. 요 정도 보고요. 요거보다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트러스트 마스터에서 나오는 조이스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가끔 즐기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요 게임은 시스템 부하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려운데. 오우.
조용한데요? 지금 펜 속도 올라가는 거 들리세요? 펜의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소리가 좀 나고요. 옆쪽에 아주 뜨거운 기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워낙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부드럽죠, 움직임이. 이 움직임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움직여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게임은 데스크탑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 보고선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그 14인치 제 딸내미 노트북 샀을 때까지만 해도 게임을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얘는 딱 가져왔는데 아, 게임부터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 240Hz의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만 구한다고 그래도 가격이 훌쩍 200만원 가까이 들 텐데 노트북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을 구매해야 된다, 당장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아마 요 올 겨울 요 기간에 구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들은 정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텔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계속 유지해 오는데 벽에 부딪힌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이 지금 현재의 변화에 조금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막 광풍이 불었던 생성형 AI에 대해서 대응이 거의 안 돼 있어요. 하드웨어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운영체제조차도 새로운 AI 환경에 맞도록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푸시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환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노트북이 지금보다 사용시간도 훨씬 줄 거고요. 배터리 파워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노트북의 사용자 측면에서는 지금 인텔 CPU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인텔에서 지금 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아마도 2025년쯤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아마 윈도우를 돌릴 수 있는 노트북과 PC 시장은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막 활성화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텐데 내년쯤에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 성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CPU가 많이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CPU들이 나와야 하는데 인텔이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나오고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확인하는 데는 대략 내년 말쯤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인텔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AMD도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엔비디아도 CPU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퀄컴도 CPU를 만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뉴럴 엔진이 있는 윈도우즈가 돌아가는 CPU를 만들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4개의 업체가 윈도우즈용 CPU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예요. 이 결과물들이 내년에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아마 내후년 2025년에는 정말 각축장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트북을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말에 사셔서 내년과 후년까지 잘 쓰시는 게 정말로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노트북 쓰면은 잘 쓰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2년 동안은 열심히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이 아주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거고요. 아, 나 노트북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조금 더 이따 사도 돼. 그러면
내년 중하반기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다들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제조업체들에서도 여러 개의 CPU에 대해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할 것 같지만 경쟁이 심할수록 득보는 건 소비자니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의 제품으로 잘 웰메이드로 만들어지는 노트북이나 PC를 구매하는 게 적기일 수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들이 안 좋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HP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 다른 기타 모든 노트북 혹은 PC 생산하고 있는 제조회사들이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막 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절한 단계의 결과가 올해 말쯤부터 아마 드러나기 시작할 건데 그거의 관건은 뭐냐면 요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나 많은 노트북을 밀어내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아마 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혹은 연말 이벤트가 됐든지 간에 마구잡이로 단가를 낮춰서 재고를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 타이밍이 아주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노트북이 내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구매하십시오. 지금 한두 달 안에 구매하시면 아마도 내년 초나 내년 중반기에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스펙의 사양을 구매해서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총알 좀 모아놓으시고 바로 준비하셨다가 세일 뜨는 거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오맨 노트북을 한번 더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훌륭한데 지금 얘가 i5는 200만원 언더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참 세일할 때는 180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연말에 아마 좋은 가격에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매 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